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악 등용문이자 우리 소리의 향연인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뭐가 달라지고 또 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창익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공편제의 마지막 소리꾼 남원 이난 초명창이 흥보가 완창에 나섰습니다. 대사슴 최초로 마련된 완창 무대는 판소리의 원형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대를 알리기 위한 기획으로 이번 대회 오프닝 성격의 무대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9개 분야 학생 대사습 경연이 열리고 휴일인 10일에는 전주 대사습 전국대회 예선 그리고 월요일에는 대망의 본선 무대가 열려 각 분야 장원을 선발합니다. 최근 심사 과정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대회 표어까지 다시 또 얼수로 정한 조직위는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분리하고 청중평가단을 도입하는 등 어느 해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점수를 30% 반영을 하고 전문심사위원 점수를 70%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대사습놀이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 공연인 기사습제가 도입됐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이나 순수 아마추어들의 실력을 겨루는 특별 경연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부부싸움도 판소리로 할 수도 있고 애정고백도 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엄지척만 많이 받으면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주 대사습에 꽂힌 판소리부 명창 등 9개 부분의 치열한 본선 경연은 월요일 낮 12시부터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는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매립과 기반시설 투자가 마무리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 쉐라톤 강남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 포럼에서 전라북도는 이같이 전망하고 스마트 선진 에너지 시티와 자율주행 상용차 전략기지, 친환경 관광 레저 스포츠 메카 조성 등 미래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도의회 장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구성조례안이 오늘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3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정위는 보증금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중개수수료 분쟁 등을 주로 다루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론이 검출된 김제 산란계 농가의 정밀 검사 결과 계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부터 4일간 해당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 대해 살충제 27종 검출 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세 차례 연속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관리 농장에서 해제하고 계란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해 동북권의 가야 유적 등 주요 발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의 유적지 발굴 조사 성과를 확인하고 정비 방안과 국가문화재 지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김 청장은 장수 삼복리 가야 고분군과 진안 도통리 초기 청자 가마터, 남원 두랑리 고분을 둘러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김순옥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대표이사가 장애인 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1971년 장애인 재활시설 교사를 시작으로 47년간 장애인 복지에 헌신해 왔습니다. KTNG 전북 본부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50명에게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KTNG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상상펀드를 조성해 지역 인재 육성에 공헌해오고 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에 서식하는 천년기념물 수달의 로드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